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번에 1부에 이은 2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으셨어요. PC 이상증상 대처법입니다. 물론 틀리신 분도 있겠죠. PC 이상증상 대처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호응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보여드릴 증상은 이거예요. PC 전원이 들어오고, PC 전원은 눌렀을 때 윙 하면서 돌아가고 전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모니터 화면은 로고가 떠요. 아수스, 에즈라, MSI 이런 로고가 뜨겠죠? 기가바이트가 뜰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윈도우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도 다 들어왔는데 윈도우 화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거를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고 뭐, 몇 가지 종류가 되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다섯 개 안에 들어갑니다. USB 장치 쇼트, 부팅 순서 변경, AHCI 모드 사용 중인데, IDE로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윈도우가 송성돼서 정상 부팅이 안 되거나, 혹은 하드디스크나 SSD가 고장이 난 경우입니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USB 장치 쇼트. 이 경우에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잘 보세요. 제가 동영상을 못 찍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USB 장치 쇼트가 나는 화면을 찍으려고, 테스트용 보드로 쇼트 내다가 보드가 망가졌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드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화면에 떠요. 밑에 USB 디바이스 오버 커런트 스테이트 디텍티드. 그러니까 USB 장치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will shut down after 15 seconds. 만약에 15초 뒤에 자동으로 시스템을 끄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중앙에 이것만 딱 뜨는 경우가 있고요. MSI 보드가 요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쭉다 뜨고 장치를 인식하고 마지막에 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든 이 메시지가 떴다면은 당신의 USB 장치가 쇼트가 난 것입니다. USB 장치라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잘 아시죠? 예. 우리 보통 많이 쓰는 키보드. 키보드도 USB 장치에 속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마우스도 USB 장치에 속합니다. 이거 말고 또뭐 있겠어요? 뭐, 휴대폰 연결하는, 아니면 뭐, MP3나 아이팟, 뭐, 아니면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연결하는 있잖아요. 그런 선. 예, 여기는 C타입으로 되어 있고, 뭐, 반대편은 USB로 되어 있겠죠. 혹은 이제, USB로 전원을 공급받는 스피커, 사운드바가 이런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있죠? 주변 장치. 뭐, 태블릿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제가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USB 전등, 아니면 USB 손난로, USB 선풍기 이런 게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외장 하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끝부분이 단선이 됩니다. 그냥 단선만 되면 되는데 운이 나쁜 경우에는 단선되면서 합선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메인보드에 손상이 갈 거예요. 메인보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간지 종료하게 됩니다. 아까 메시지를 보여주면서요. 이런 모든 장치를 다 제거하세요. 싹다 제거하고, 본체 뒷면에, 이게 본체 뒷니다. 예. 요, 모니터 선만. 그리고 전원선. 이두 개만 연결하고 켜보세요. 켰을 때저 메시지가 안 뜬다. 그러면 이 USB 장치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거겠죠. 한 개씩 꽂으면서 어디가 고장난지 확인하면 될 겁니다. 네. 그걸로 해결할 수 있고요. 당연히 고장나는 제품이 확인이 되면 그걸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장치를 다 제거했는데도 저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슬롯 자체가 쇼트가 난 거예요. USB 슬롯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USB 장치고요. 맞죠? 이 중앙에 원래 플라스틱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전극이 붙어요. 요세개 전극이. 근데 이 플라스틱이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냥 부러져 나가면 되는데, 이 전극이 밑에 바닥에 붙는 경우가 생겨요. 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요게 플라스틱 장치입니다. 요 중앙에 있는 플라스틱 장치. 요거예요. 요 밑에, 이렇게 요 금속 전극 있잖아요. 요 놈이 살짝 휜 채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USB를 꽂으면은, 이 전극이 중앙 부분이 맞닿으면서 눌려요. 눌려 들어가고 반대편에 이렇게 또 접지되는 부분이 있죠. 예. 이 전극과 요 사이가 접지되면서 우리가 장치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빡빡한 거를 꼽다 보면은 이 전극이 안으로 원래 여기가 구멍이거든요. 홀인데 요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데 밀려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꺾여 가지고
접지되는 부분하고 닿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 쇠로 된 전극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쇼트가 일어나겠죠. 쇼트. 그러면 저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극을 다시 접어서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예. 뭐 뾰족한 송곳 같은 걸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롱노즐 아예 요 부분을 잡아 뽑으셔야 됩니다. 부셔서 뜯어내세요. 뜯어내서 닿는 부분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유상술이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부서졌으면 이미 유상술이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본체 뒤에 메인보드 있잖아요. 메인보드 여기가 패널이죠. 여기 USB 단자가 있을 거고, 아니죠, 여기는 PS2 단자. 예. 요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S2 단자. 여기 USB 장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뭐, 내장 그래픽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사운드 단자고, 여기에는 뭐, 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뒷면을 다 일일이 한 개씩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보면은, 케이스 전면에 있죠.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쳐요. 상단에. 그러면 전원키 있고, 뭐, 여기 리셋키 있으면, 중앙에 이제 USB 단자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요 USB 단자 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단자가 있다면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걸 다 제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케이스 전면에서 쭉 나와서 여기 USB에 꽂히는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 케이블이 쇼트 난 거예요. 이 케이블을 뜯어내도 됩니다. 제 조립기 보면은 아시죠? 요거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 보시면은 USB 꽂혀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뽑아주면 돼요. 뽑아주면 됩니다. 하여튼 이세 가지 방법을 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초보분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따로 적어놨는데, 보드는 기본적인 쇼트 안정장치가 있어서 USB 장치나 USB 케이블, 예, 아니면 USB 포트에 쇼트가 날 경우 자동으로 셧다운하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방법대로 장치를 다 제거하거나 혹은 그 포트를 확실하게, 예, 쇼트가 나지 않게 분해, 분리 아니면 뭐 조치를 취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가 부팅 순서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팅 순서 변경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예, reboot and select proper boot device. 다시 켜주거나 아니면은 부트 디바이스를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뜨냐? 일반적으로 보통 0번 SATA 포트에 OS가 설치된 하드디스크나 SSD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추가로 뭐 SSD 꽂아서 그쪽에 윈도우를 깔았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포트는 남는데다 아무 데나 꽂는 거예요. 그러면 0번에 안 꽂혀 있고 윈도우 깔았는 포트가 2번, 3번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나 그 수은전지 아시죠? 거기에 배터리가 다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전기가 통하면은 바이오스 세팅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번이나 3번에 꽂았던 윈도우 깔린 하드를 1순위로 해놨더라도 그게 리셋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해요. 예. 뽑아서 바꿔주면 됩니다. 뭔 얘기냐?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인치 하드디스크와 SSD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보통 3.5인치 쓰시겠죠? 쭉 봅시다. 저 포트가 보이시나요? 네, 하드디스크가 0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0번. 그리고 SSD가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값. 만약에, 이거 수은전지 있죠? 이게 수은전지인데, 이게 뭐 5년에서 7년 사이에 배터리가 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수은전지가 배터리가 끝났을 경우, 예. 기본값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번을 SSD로 두고, 2번을 하드로 뒀다 치더라도, 예. 껐다 켤 때마다, 이렇게 값이 리셋이 되는 바람에, 부팅 디스크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요 메시지는 지금 보이는 저 메시지가 뜰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조금 다르게 부팅 디스크가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윈도우 진입이 되지 않거든요. 배터리를 바꿔서 다시 설정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저의 경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전원을 끄시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0번, 1번, 2번, 3번 SATA 포트마다 순서가 있어요. 윈도우가 깔린 포트를 1번으로 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0번이 제일 먼저인데 0번으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0번 다음에 1번이겠죠? 예. 그러니까 윈도우가 깔린 이 SSD를 여기 SSD거든요. 0번으로 주시고 안 깔린 놈들 뭐 1번이나 2번, 3번 이런 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켜볼까요? 그럼 전원이 들어오겠죠? 물론 건전지 사서 교환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건전지가 멀쩡하더라도 한 번씩 다른 장치 꽂는 바람에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윈도우까지 진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보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수은전지도 바꾸거나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이게 바이오스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는 0번에 그냥 OS가 깔렸는 SSD 하드를 꽂아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예, 이걸 해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 경우도 있습니다. AHCI 모드 사용 중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IDE로 변경. 뭐 설정을 본인이 실수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옛날 메인보드는 기본 설정이 ID이기 때문에 수은전지의 배터리가 끝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전기로 인해 구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정이 ID라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 경우 뜨는 메시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게 뜨냐면 이런 게 떠요. 복구 오류 코드 0xc000025 이게 뜨거나 아니면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방금은 8이나 10이에요. 블루 스크린이 딱 뜨면서 거기에 오류 코드가 떠요. 예, 0000 뭐 225X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리셋된 값을 AHCI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 제가 아수스 기준으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그 ID를 AHCI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예. 초점이 좀 흔들리는 거 이해해주세요. 아수스 메인보드 기준이고요. 예. F7번 눌러서 들어가보시면은, 어드밴스에 SATA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AHCI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나 ID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거를 AHCI로 바꾸시고, 그리고 F10번 누르고 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여러분, 보셨나요? 간단하죠? 예. AHCI로 바꿔주시거나, 혹은, ID로 혹시 까셨다면, ID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돼요.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래도 안 돌아가는 경우 가끔인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윈도우 재설치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윈도우 손상이 있어요.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컴퓨터 복구를 해주십시오 라고 뜨거나 네. 아니면은 저 윈도우 파란 화면에 복구 혹은 리페어 등의 문구가 뜹니다. 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제 오류 코드만 다른 거예요. 네. 이 같은 경우 윈도우 재설치가 필요해요. 물론 내가 윈도우 부팅 디스크가 있다면은 복구 방법을 이용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윈도우 부팅 디스크 보통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미리 만들어두면 참 편한데 윈도우 재설치 방법도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거는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 네, 패스하고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하드디스크에 윈도우가 있는데 SSD를 추가 장착하고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 그럴 경우 윈도우가 두 개가 생겨요. 그럼 첫 번째는 정상 부팅이 안 되고 새로 깔은 두 번째만 정상 부팅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제 바이러스나 잦은 강제 종료 업데이트 시에 일부 파일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손상이 돼가지고 윈도우 구동 시 필요한 파일이 손상된 거예요. 뭐 하드디스크 ID라고 있는데 그게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부트 로드가 손상이 되든지 그런 이유로 손상돼서 제대로 부팅이 안 될 때는 예, 부팅 디스크를 넣고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재설치가 답입니다. 예.
요거는 오늘은 간단하게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재설치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SSD상이에요. 삼성 SSD는 분량이 안 나니까 HDD를 의심하셔도 됩니다. 두 개를 같이 꽂아 쓰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런 화면 나옵니다. 자,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되고, 이 로딩 화면이 무한반복이 됩니다. 점점점점점점 계속 찍히면서. 예, 무한반복되고, 이 상태로 막 8분, 10분 지나 화면이 뜨거나, 아니면 아예 안 뜹니다. 계속 무한 로딩만 하고 있든지, 30분, 40분 넘게. 이 경우는 하드디스크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하드가 고장났는데, 나는 SSD 윈도우 깔았다. 왜 부팅이 안 되느냐? 하드디스크를 처음에 부팅할 때 읽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하드를 정상 인식을 못하면, SSD에 깔았다 하더라도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짜증나는 경우죠. 예. 이 경우도, 사실, 하드 교체가 답이죠. 하드나 SSD 여러 개 달려있다면, SSD만 놔둬놓고 하드를 다 빼세요. 다 빼고 하나씩 꽂으면서 어느 하드가 고장난지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랬는데도, SSD 하나만 달아놨는데, 아니, 윈도우 깔려는 하드 하나만 달아놨는데 똑같은 증상이다. 그럼 이 제품이 고장인 거예요. 로딩이 정말 오래 걸리면. 이 경우에는 보통 고장일 때두 가지로 나눠요. 바이오스상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바이오스상에서 인식이 됐는데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SSD나 하드디스크 불량이니까 교체를 요구합니다. 예. 아, 이렇게 오늘 간단히, 간단한지 모르겠는데 10분이 넘죠. 예, 전원이 들어오고 모니터 화면에 나오지만 윈도우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대한 증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증상만 체크하셔도 우리가 어디 고장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점에 들고 가시더라도 그 수리점에서 본인에게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증상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사장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결을 하지 못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예, 이게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2부를 마칩니다. 다음번 3부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언젠가는 또 이제 윈도우 재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밀렸는 영상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만 시상조였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